유아음악 수업에서는 어떤 악기들이 사용이 될까요? 오늘은 우리 킹덤뮤직에서만 사용하는 아주아주 아주 예쁜 악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자, 짜잔! 이 악기는 직잭블럭이라는 악기예요. 자, 직잭블럭은 이렇게 제손 보면 사이즈 가늠 되시나요? 제 손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 아이들 손에도 이렇게 딱 잡히는 핸들이 양쪽에 있고요. 핸들을 딱 잡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여기 단면에 보시면 약간 빨래판처럼 우둘두둘하게 약간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직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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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끼리 서로 이렇게 비비면서도 재미있는 소리를 낼수 있고요. 당연히 이렇게 두드려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두드려 볼 수도 있고요. 또 이게 악기이지만 소리를 내고 연주하는 데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재미있게 블럭놀이처럼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악기랍니다. 자, 킨더뮤직 직잭블럭은 너무나 예쁘게 여기에 킨더뮤직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zigzag 이렇게도 다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악기 자체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또 전달해 줄 수도 있지요.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많은 유아 악기들 안에서 이런 직잭블럭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좀더 고유의 유일하게 또 유니크하게 우리 아이들과 놀아볼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하답니다. 자, 이 악기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부딪혀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비비면서 또 놀아볼 수도 있는데요. 킨더뮤직 노래와 함께 또 재미있게 직잭블럭 연주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아주 재미있는 킨더뮤직 노래 또 소개하면서 우리 연주해 볼게요. 노래가 목욕하는 노래거든요. 그래서 위시워시 하면서 재미있게 할수 있기도 하답니다. 이렇게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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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고! 위시워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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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! If you want to go away again, come along with me.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예쁜 킨더뮤직 직잭블럭으로 즐거운 시간 가져보세요.